이종모 쿠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한국데일리경제TV 이건희 대표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속보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5월 자동차 판매량이 32만 3,129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 최근 계속해서 매출 호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아랫고리 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만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대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잠재적인 소비 욕구가 더욱더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분야의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한 번 더 회복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입니다. 네. 최근에 두산 중공업이나 두산 인프라코 굉장히 그쵸. 잘 가면서 지주사인 두산도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은 좀 하락이 나왔는데 네. 좀 주의해야 할 하락일까요? 아니면 좀 괜찮은 하락일까요? 저는 괜찮은 하락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기본적으로 계열사 합병 이슈가 있었고요. 일단 2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을 뱉어내고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걸 준비하고 있죠? 대규모 인프라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 실현이 안 된 게 건설 그리고 5G 분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더 많은 중장비와 더욱더 많은 기계가 쓰일 수밖에 없고요. 자, 어떻게 보면 중국 현지에서 점유율 1등이 바로 두산 계열사인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보율도 평균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두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전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들의 호조 이어지고 있고 재무 구조도 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으로 의견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퓨전인데요. 퓨전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오늘 정리매매 첫날이었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퓨전이라는 회사를 놓고 온 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단순하게 기술적 차트만 보고 이런 급등주를 노리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급등주가 어디서 나옵니까? 시가총액이 낮은 상장사 소형주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죠. 자, 퓨전의 사례로 봤을 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시비 전환사채라든가요 또는 무의미한 유상증자를 굉장히 무의미하게 많이 발행한 기업을 피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자기자본 50% 초과에 대한 이런 법인세 차감전 사업 손실이 큰 기업들은 여러분께 굉장히 큰 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유보율보다도요 부채 비율이 과다한데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개인 투자 입장에서 단순하게 호재라든가 이러한 뉴스성 재료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퓨전의 사례로 들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다? 항상 재무구조와 더불어서 상장사가 튼튼한지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원활하게 고루고루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항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